안녕하세요. 우영아 TV 및 부산 큰 TV 우영아 원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케이스는 척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시술부터 수술까지 겪었던 환자분 케이스를 가져오면서 디스크 환자의 치료 원칙 및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젊으시죠. 30세 남자분이시고 5일 전에 우측 허리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셨고 양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분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허리 통증도 심하셔가지고 그 스트레치카라고 우리가 누워서 있는 그 움직임 있는 침대, 이동 침대로 내원하셨는데 MR 보시면은 이 4, 5번과 5, 6번 쪽에 추간판이 돌출돼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 보이시죠? 다리 저린 게 많이 심하지 않으셔가지고 일단 신경성형술로 먼저 하고 보시면 2021년도 9월 달입니다. 걷기도 좋고 괜찮으셔서 결혼식을 앞두고 이 시술 받으셨습니다. 결혼하셨었고요. 이후 보시면은 2022년 5월 한참 뒤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있고 너무 아파서 저리진 않는데 통증이 심해서 내원하셔가지고 주사를 시행했고 MR을 팔로우 해봤더니 이전과는 조금 호전된 양상의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환자분이 1주 정도 지켜봤는데도 호전이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동일한 시술을 또 시행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시술했죠. 그래서 환자분은 괜찮으셨는데 조금 불편하다 했는데 그 1주 뒤 3주째 이제 사고가 나셨습니다. 교통사고. 근데 사고 이후에는 다리가 엄청 저린 증상이 생기셨고 그때 이후에 팔로우 MR 보시면은 이렇게 신경을 꽉 누른 MRI가 체크되셨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저린 것도 많이 심해서 환자분 이게 약물치료, 물리치료 안 되겠다 해서 시술 받은 지 5주째, 두 번째 시술 받은 지 5주째 수술을 결정을 했고 6주째 내시경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이게 양방향 내시경 수술 방법이고요. 이거 5번, 6번에 나가는 신경 쪽으로 디스크가 눌려서 신경이 커져 있는 소견 보이고 파란색 염색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5번, 6번의 디스크를 다 제거한 다음에 4, 5번 쪽에 많이 심하게 눌린 디스크를 이게 염색된 디스크가 탈출 디스크입니다. 정리하고 신경을 다 풀어준 수견 보이셨죠? 수술하고 나서 MR 찍은 거 보시면 이제 4, 5번, 5, 6번 다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된 수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으로 수술 이후에 통증 양상 없이 아주 회복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약해보면 디스크가 터졌을 때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요통만 있을 때 하지만 디스크가 심하게 신경 압박하는 경우 이런 경우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약물치료 주사 시술로 치료에 접근하면 증세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통만 있는데 디스크가 약하게 신경 누른 경우 이럴 경우는 더 필요 없겠죠. 약물치료와 주사로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보시면 요통과 뿐만 아니고 다리 저림도 있는데 디스크가 심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 수술 가능성이 높긴 하나 환자분처럼 시술을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환자분 및 보호자분과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네 번째 요통 뿐만 아니고 다리 저림이 있는데 디스크가 적게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약물치료, 주사치료, 시술,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을 시행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통뿐만 아니고 다리 저림이 있는데 허리 MRI가 깨끗한 경우 이런 경우는 허리 질환을 배제하는 게 되겠죠. 다른 질환 염두에 두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3번 경우 한 케이스에 해당하고 대부분 이제 디스크는 수술 없이 나갈 수 있으니까 디스크 터졌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MR 촬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 임하시면은 통증 양상을 빨리 잡을 수 있고 물론 이런 그 외상성으로 디스크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 다리가 너무 저리거나 수면 부족이 이제 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분 유의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케이스 가져와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